제비뽑기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공 5개가 있습니다. 방청공은 3개. 안 보이는 상자에 넣습니다. 1번 학생이 들어옵니다. 1번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은 5개의 공 중에서 당첨공 3개를 뽑을 수 있으니까 5분의 3입니다. 2번 학생이 들어옵니다. 2번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1번이 당첨공을 뽑고 2번이 당첨공을 뽑거나 두 번째 경우 1번이 꽝을 뽑고 2번이 당첨공을 뽑거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확률을 구해보면 1번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이 5분의 3. 1번이 당첨공 한 개를 가져갔으니까 2번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은 4분의 2. 두 번째 확률을 구해보면 1번이 꽝을 뽑을 확률이 5분의 2. 1번이 꽝 한 개를 가져갔으니까 2번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은 4분의 3. 각각 확률을 더하면 5분의 3입니다. 마찬가지로 3번 학생이 들어옵니다. 3번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은 총 4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1번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이 5분의 3. 1번이 당첨공을 1개 가져갔으니까 2번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이 4분의 1. 2번이 당첨공을 1개 또 가져갔으니까 3번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 두 번째 확률도 구해보면 5분의 3, 4분의 1, 3분의 2가 나옵니다. 나머지 확률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확률을 더하면 5분의 3입니다. 이제는 일반화를 한번 해볼까요? 사전이론입니다. 기본적인 조합과 시그마를 이용해 식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조합기호는 괄호를 이용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가지 공식은 직접 증명을 해보세요. 많은 공부가 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N개의 공에서 R개의 당첨공이 있다고 합시다. PI를 I번 학생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이라고 합시다. 그럼 P1은 N분의 R입니다. 마찬가지로 P2도 N분의 R입니다. 이걸 I까지 일반화해보죠.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설명해볼게요. PI는 경우를 나눠 구할 겁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I번째 전 당첨제비가 0개 나온 경우, I번째 전 당첨제비가 1개 나온 경우, 마지막 경우는 I번째 전 당첨제비가 I-1개가 나온 경우입니다. 각각을 확률로 구해서 더하면 PI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이 매우 복잡하니 순열과 조합기호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K가 0일 때 I-1번 학생까지 당첨공이 없으니까 RC0. 꽝이 N-R개이니까 N-RCI-1입니다. 전체의 경우는 N개의 공 중 I-1개의 공을 뽑으니까 NCI-1입니다. 그리고 I번째 학생이 당첨공을 뽑을 확률은 N-I-1개의 공 중에서 R개를 뽑으니까 이걸 곱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K가 1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K가 I-1인 경우도 I-1번 학생까지 당첨공을 다 뽑아야 하니까 RCI-1입니다. 꽝을 안 뽑으니까 N-RC0입니다. 이걸 다 구해서 더하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나옵니다.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PI는 N분의 R인 걸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식이 쓰이니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선 시그마에서 필요 없는 걸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정리합니다.
조합을 팩토리얼식으로 바꾸고 약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합기호로 바꾸면 판더몽드 함등식이 나옵니다. 이걸 시그마 없는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조합을 팩토리얼 식으로 바꾸고 약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r이 나옵니다. 즉, pi는 항상 n분의 r이니까 누가 먼저 하나 똑같습니다. 만약 당첨, 꽝, 한 번 더가 있으면 어떨까요? 한번 탐구해보세요.